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5일 오후 2시 23분입니다. 올해를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 그리고 3.1운동 100주년으로 기념하자고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보면은 그런 정부 광고가 도처해 보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상해 임시정부를 기리려면은 당연히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언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승만. 이승만 없는 임시정부 수립 불가능하죠. 이승만 대통령이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초대받았고 이승만 대통령의 지도하에 상해 임시정부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가치로 삼고 이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건국되었다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부인할 수 없는데 임시정부 100주년만 이야기하면서 최대 공로자인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싹 빼버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수출 6천억 달러를 돌파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자랑하면서 이 수출 기반을 만든 두 사람 이름을 뺍니다.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아니 빼는 정도가 아닙니다. 저주를 합니다.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리면서 이승만을 저주하고 수출 6천억 달러 돌파를 기리면서 박정희 전두환을 저주하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배은망덕. 배은망덕. 은혜를 배신하고 고마움을 잊는다. 배은망덕. 이것도 여기에는 좀 부드러운 말이 되겠죠? 원수를,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위은, 보수, 한자로 쓰면 그렇게 될까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은 이거하고 같은 거겠죠? 흑인 노예 예방, 미국 사람이 말이죠. 흑인 노예 해방을 자랑하면서 링컨을 저주하고, 미국의 독립을 기념하면서 워싱턴을 욕하는 그런 미국인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런 거 아닐까요? 한글을 자랑하면서 세종대왕을 저주하고, 한산도 대첩을 기리면서 이순신을 욕하고, 삼국통일을 높게 평가하면서 김유신을 저주한다. 이것을 요새 유행하는 말로 유체이탈화법이다. 유체이탈화법이다. 유체이탈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혼과 인간이 분리되는 거죠. 어떤 사람 말하는 거 보면은 저 사람이 유체이탈화법적으로 이야기한다. 그 뭐냐면 자기가 딛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한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남이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걸 유체이탈화법이라고 합니다. 유체이탈에서 유체는 이 몸이란 뜻이고요. 이탈하는 것은 정신이 이탈하는 거니까 몸과 정신이 분리되는 겁니다. 그 유체이탈화법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에 현실에서 분리되는 거죠. 몸에서 영혼이 분리된다는 것은 그 영혼을 뒷받침하고 있는 현실, 나라로 이야기하면은 국가죠. 그 국가를 구성하는 경제라든지 현실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사실과 현실이죠. 유체이탈 화법의 반대말이 실사구시입니다. 실사구시는 뭐냐면은 실 현실, 사실. 현실과 사실에 기초하여 구시한다. 올바른 방향을 찾는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라도 자기가 딛고 있는 현실을 딛고 해야 합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유체이탈 화법으로 완전히 관념으로 말장난하고 관념의 세계에서 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정권이죠.
문재인 정권이 이겁니다, 바로. 위대한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합시다. 해놓고는 이승만을 욕한다. 완전한 유치의 이탈 화법입니다. 상해 임시정부와 이승만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리를 해놓고 한쪽은 높이고 한쪽은 낮추는 겁니다. 수출 6천억 달러 자랑해놓고 수출 6천억 달러를 이룩한 기업인을 저주하고 이승만 박정희를 저주하고 하는 것이 바로 전형적인 현실을 떠나 따로 유령처럼 돌아다니는 관념입니다. 유령처럼 완전히 유령처럼 돌아다닙니다. 문재인 정권이 말한 바 작년은 건국 70주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유체 이탈 화법이죠. 48년 8월 15일에 나라를 만들고 군대를 만들고 헌법을 만들고 국회를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의료보험을 만들고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만들고 시장경제를 존중하고 더구나 한미동맹을 만들고 하면서 그 속에서 꼽힌 것이 우리의 삶이죠.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생명, 재산, 문명, 스포츠, 예술,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현실 속에서 가능했던 것인데 그 현실을 깡그리 무시하고 우리는 나라를 만든 적이 없다. 우리는 70년 전에 나라를 만든 적이 없다. 그러면서 북한 노동당 정권과는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오로지 김정은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해외를 돌면서 대리 외교를 하고 하는 게 유체 이탈 화법을 가진 하는 화법을 농단하는 사람의 행동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일해야 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라는 몸통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체 이탈 화법을 쓰니까 그 대한민국과는 별도로 놉니다. 별도로. 별도로 노니까 한 1년 동안 관찰을 해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의 행복을 위해서 김정은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김정은이가 작년에 연말에 서울 온다 약속을 해놓고 온다 안 온다 이야기도 안 하고 전화도 걸어주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 하루 남겨놓고 편지를 쓰니까 그게 고마워가지고 그 바쁜 연말에도 편지를 보내주었다고 감동하는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이라는 몸을 떠난 유체 이탈한 대통령입니다. 유체 이탈한 대통령이 올해를 대한민국 건국 71주년으로 기리지 않고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을 건국 100주년이라고 조작을 해가지고 건국 70주년인 작년은 무시해버리고 건국 100주년이라고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또 건국이라고 하네요. 상해 임시정부는 임시정부고 그 만든 사람들도 이걸 임시로 만든 거다. 앞으로 열심히 싸워가지고 진정한 독립국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상해 임시정부를 건국 100주년이라고 기리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왜 나라를 세우는데 상해에 가서 세우느냐. 나라를 세운 다음에 독립운동 왜 하느냐. 나라를 세웠으면 군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국군이 있었느냐. 나라를 세우면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영토 어디 있느냐. 나라를 세우면 여권을 발급해야 될 텐데 여권 발급한 적 있느냐.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를 국가로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봉착하니까 그때 비로소 아, 이 이상 유체 이탈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으로 말하는 것은
슬그머니 물렸다고 합니다. 유체 이탈의 이 말하자면은 말장난과 유체 이탈의 관념적 유의를 해보려고 하니까 현실에 딱 부딪혔던 거죠. 현실에. 현실에. 유체 이탈 대통령. 유체 이탈 대통령이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다시 현실과 사실에 발을 딛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유체 이탈한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를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